자, 이번 시간에는 감을 그려보도록 하죠. 감도 잎사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우선 열매, 감 열매부터 그리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. 감은 기본적으로 주황이죠, 주황 색깔. 거기에 좀 엷은 색깔이 드러날 수도 있고 주황보다 조금 짙은 그런 색깔도 역시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그 주황 언저리의 색 중에서 가장 좀 엷은 노란색. 노란색을 먼저 붓에 전체적으로 좀 묻히고, 노란색을 묻히고, 예, 이 정도 충분히 묻히세요. 충분히 묻히고, 그 다음에 황토를 조금 찍고 막판에 붓끝에 아주 진한 주황을 찍어줄 감 덩어리를 그려본 거예요. 감 덩어리. 열매는 다 둥글둥글 덩어리죠. 큰 덩어리냐, 작은 덩어리냐, 요거 흰재 좀 차이인데, 포도 알맹이도 덩어리고, 작은 덩어리. 감 덩어리. 덩어리를 그립시다. 붓끝은 진해요. 그 허연 비백을 남기는 거예요. 광이 난다 이거죠. 감 표현이 매끈매끈하니까 빛을 좀 받아서 광이 난다. 그런 뜻이 되겠어요. 또 그려봅시다. 자, 감 끝에서부터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약간 어긋나도 좋겠어요. 이렇게 또 비백을 남겨주세요. 역시 위에 감도 광이 좀 나고 있어요. 짙고 엷고 한 차이가 있으니까 감의 덩어리감, 입체감이 나게 되는 거죠. 또더 그려봅시다. 감을 많이 그려봅시다. 이번 시간은 감 열매만 계속 그려보겠어요. 노란색 짓고 황토 좀 찍어주고 붓끝에 아주 진한 주황을 찍었어요. 자, 이렇게 비벼 남겨요. 또 이렇게 꾹 눌러서 탁 치켜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비백을 허연 부분을 남겨주고, 여기는 이제 감 꼭지가 달릴 부분이에요. 감 꼭지가 달릴 부분은 그 자리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겠어요. 또, 노란색 찍고, 주황을 좀 찍어주고, 붓끝에 주황을 찍고, 아까 황토. 여기다 하나 그려봅시다. 이렇게 감 꼭지 있는 부분, 예, 너무 동그랗게 사과처럼 그림은 좀 재미없으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 좀 주게, 약간 불규칙한 느낌 좀 주게, 그것이 더 어떤 그림의 멋이 느껴지죠. 또 계속 덩어리 내는 훈련을 하세요. 덩어리 내는 훈련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
감덩어리. 또 노란색 짚고 황토를 찍어주고 붓끝에 주황을 찍고 진하게 주황을 찍고 아 여기에 포개 볼까요? 포개에서 열매를 그려주시죠. 아이고 물기가 많아서 흘러내렸어요. 얼른 처리를 해야겠어요. 또다시 노란 황토 붓끝에 주황 이렇게 감 덩어리가 세 개가 지금 모여 있어요. 이렇게 또 여기에 이렇게 감이 이런 식으로 저 위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그려주시오. 노란색, 황토, 주황. 이렇게 쓸어 올리죠. 이렇게 비례를 남겨두시고. 감. 자, 이제는 꼭지를 그려내야겠어요. 감 꼭지는 먹으로 표현해야겠어요. 감 꼭지는 먹으로, 농부로. 감 꼭지, 받침이라고 얘기해 드릴까요? 열매 받침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. 또, 하나, 둘, 셋, 넷. 감 꼭지. 가운데 꼭지가 있어요. 이렇게 꼭지가 있죠. 근데 보통 나뭇가지에 달리게 되면 꼭지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안 보이죠. 네, 감절매만 그릴 때 그렇다 이거지. 이렇게 측면으로 보인 경우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가운데. 이렇게. 또, 여기는 살짝. 네. 잎. 이렇게. 다음. 됐고.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. 감 등어리가 보이는 부분은 꼭지 점을 하나 찍어주는 것이 좋은데.
점 하나 찍어주는 것이 좋은데, 점을 찍도록 지금 돼 있지는 않구만. 죄다 꼭지 중심으로 해서 그리다 보니까. 하지만, 살짝 꼭지를 좀 표현해 줍시다. 이렇게. 네. 좀 그래도 꼭지를 그려줄 만한 부분은 좀 찍어줍시다. 이렇게. 됐어요. 이 정도로. 자, 이렇게 해서 감 열매 그리는 연습을 해봤어요. 다음 시간은 감 잎사귀 그리는 요령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하세요.